사랑하는 소소님들, 안녕하세요. 소소한 숫자진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실시간 방송에서 이 수분크림을 만드는 거를 영상 공유해달라고 그냥 막 엄청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쓰는 아쿠아 수분크림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름 피부에 딱 좋고, 그 다음에 피부 재생에 좋고,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을 조금 살릴 수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40대, 50대에 올라오는 김이나 검버섯에도 조금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아쿠아 수분 크림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알로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알로겔은 뭐 어디서든 구매 가능하시고, 이게 300ml예요. 300ml가 3,000원이거든요. 가격도 싸고, 하나 사시면 여러 번에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제가 대형마트에 갔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코코넛 오일이 판매되는 게 있어요. 커다란 병에 들었는데 1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사시면 되게 오래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 그 다음에 상처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저는 이제 호랑이풀에서 추출한 병풀입니다. 요 병풀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이거 쓴거 보셨죠? 그래서 이 병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사랑하는 히알루론산 저분자입니다. 저는 저분자를 하나를 벌써 다 썼기 때문에 또 하나를 구매를 했고요. 요 히알루 저분자는 네이버 검색하시면, 저분자 하시면은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저는 이거를 좀 용량이 조금 요번에는 많은 걸 샀어요. 저분자는 여름 피부에 이게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면 흡수도 느리고, 저분자라서 흡수가 잘 된다라고 하지만, 흡수는 되지만 오후가 되면 피부를 만져보면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모공에 노폐물이 많이 이렇게 먼지라든지 막 이런 게막 붙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소량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정말 우리 피부에 정말 좋은 이거는 뭐냐면 타마누 오일입니다. 요거는 타마누 오일이고요. 얘는 그 섬에서 자생하는 프라 열매에서 추출한 그런 건데요. 얘가 색깔이 녹색으로 생겼어요. 아주 약간 브라운기가 있는, 약간 노란기가 있는, 약간 녹색이고, 그다음에 향기가 나는데, 이 타마누 오일이 정말 상처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타마누 오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40대, 50대에 올라오는 김이나 검버섯에도 얘가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지성 피부인 뭐 여드름, 뽀루지 이런 거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되게 좋고, 남녀노소 누구나 쓸수 있는 게 타마누 오일이에요. 이거는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거를 또 벌레 물리고 이랬을 때도 제가 이거를 발라주거든요. 모기 물렸을 때 되게 좋아요. 하면은 진정 효과가 있어가지고 따끔따끔하고 굉장히 아프잖아요. 가렵고. 근데 그게 굉장히 빨리 나아요. 그 정도로 좋은 게 타마누 오일이고, 얘는 네이버 검색하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겨울 영상 제거 보시면 타마누 오일로 제가 활용한 팩도 있고 크림도 있어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러블 완화에 좋은, 우리 상처 치유에 좋은 타마누 오일을 같이 섞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이런 통을 사시잖아요. 이게 3개에 1,000원인데, 이거는 만약에 크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이거는 한번 쓰시고 그냥 버리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 담는 거는 별로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하시기 전에 이건 뜨거운 물에 한번 열 소독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물론 볼이 필요하고요. 수저도 이렇게 작은 거, 큰거 필요한데, 이것도 다 뜨거운 물에 한 번씩 튀기셔야 돼요. 우리 피부에 써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크림 형태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제 크림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만들어서 오픈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크림 형태로 냉장 보관했을 때 만들어서 쓰는 게, 알로겔은 그냥 겔 형태잖아요. 코코넛 오일하고 저분자를 적절하게 넣어서 하시면 이렇게 하얀 크림 형태로 따로 놀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바로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로겔을 개봉을 해주세요.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덜렁이라서 여기를 지금 난리를 쳐놨습니다. 잠깐만요. 알로게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밥 숟가락이에요. 이거 밥 숟가락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넣어줍니다.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줄 건데요. 세개 정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개. 세개 정도 하시게 되면 한 50ml, 60ml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이거는 특별한 레시피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저희가 그냥 쓰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을 넣어줄 건데, 이거는 아무리 흡수가 잘 되고 한다고 해도, 그래도 여름 피부라서 이게 정말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 작은 차 스푼 있죠? 요거는 크림 스푼인데 차 스푼으로 제가 반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반 정도만 넣어주세요.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 넣어주시고요. 여름에는 일단은 피부가 끈적거리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풀. 병풀도 흡수가 잘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병풀은 다섯 방울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방울. 다섯 방울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분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저분자도 다섯 방울 넣어주시면, 딱세 스푼에 다섯 방울씩 넣어주시면, 사실은 이것도 양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섯 방울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울 정도 넣어주시면 반 스푼 나와요. 그래서 다섯 방울 넣어주시고, 타마누 오일을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를 또 제가 또, 타마누 오일도 다섯 방울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울. 이거는 그냥 따르시면 물 형태예요, 약간. 그래서 그냥 똑똑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 방울 넣어주겠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냥 요렇게 해서 이제 저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하신 다음에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크림으로 사용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저어줘야 돼요. 그냥 살짝 저어줘가지고는 얘가 그냥 겔 형태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팔림이 필요합니다. 진짜 간단한데 정말 우리가 사서 쓰는 그 비싼 영양크림의 그 영양가 못지않게 몇십만 원짜리 크림의 그 영양가를 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발랐을 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영상 찍으면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제가 화장품을 안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크림은 특히나 제가 다 만들어서 쓰거든요. 저는 이제 계절별로 이제 제가 적절하게 믹스해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요.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전에는 저는 이제 화장품 연구소 교육원에 가서 제가 화장품을 이제 거기서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제 크림을 제가 만들어 갖고 오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가요. 그리고 한번갈 때마다 수업료가 비쌉니다. 거의 4만 원 정도 하는데 가서 만들어 갖고 와도 요만한 병으로 3개 정도밖에 안 만들어 와요. 크림도 이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통에다가 하나 만들어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비싸지도 않으면서 영양가는 정말 고영양인 우리가 크림을 우리가 또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드는 재미도 은근 있고, 더군다나 더 좋은 거는 우리 피부가 정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과하게 뭘 갖다가 막 넣는 것보다는 정말 담백하게,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서 쓰는 게 우리 피부에 도움이 더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더 저어주시면 형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묻잖아요. 얘를 냉장고에다 넣으시게 되면 살짝 아까처럼 이렇게 하얗게 굳어요. 살짝 굳어요. 그래서 크림으로 바르기가 굉장히 좋은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완전 수분 덩어리, 저분자를 넣었기 때문에 얘가 정말 그냥 완전 이렇게 몽글몽글 하면서 이렇게 뭉쳐요, 서로. 저분자를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분자는 써보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서 여기다가 통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거의 여름에는 목에도 바르고 막다 바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르면 그래도 이게 거의 한달 정도는 쓰거든요. 한 달은 조금 못 써도 한 3주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발라봐야 되겠죠. 우리가. 제가 또 얼굴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으시면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바르면 약간 너무 이렇게 촉촉하기 때문에 되게 밀린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싹 먹어요. 우리 피부가 이 영양가를, 영양 있는 이 크림을 싹 가져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바르시면, 저 이거 지금 아까워가지고 저는 이제 샤워하고 이거를 온몸에 바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지금은 약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잖아요. 매끌매끌 하잖아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또 다른 거를 뭘 이렇게 하다 보면은 흡수가 쫙 되고 그리고 이제 끈적거리지도 않고 겨울에는 저희가 글리세린? 그거를 넣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름에는 끈적거리기 때문에 그건 안 넣고 이제 이렇게 하면 정말 기가 막힌 크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분크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름에 진짜 좋고 얘만 저는 하나만 바르고 이제 선크림 바르고 그리고 이제 화장을 안 하니까 요즘 CC 정도만 가볍게 바르고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도 제가 피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하나도 뭐막 기미나 이런 것도 전혀 올라오지 않고요. 피부가 정말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전변 자리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요. 여기도 지금 이제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또 영양가 좋은 우리 사랑하는 요 수분크림을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우리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더운 날씨에 또 건강하게 생활 잘 하시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